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마음이 흐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 별명이 고릴라입니다. 좀 못생겨서 그런 겁니다. 주변 사람은 저보고 못생겼다 하지 않고 좀 지랄같이 생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많은 친구들한테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게 부담스럽고 사람이 없는 곳을 자주 찾아다니고 마치 지가 어두운 곳을 좋아하는 것처럼 자꾸 숨게 되고 마음도 소심하게 되고 참 그렇게 제가 살아왔었습니다. 이것도 사람이 마음이 흐르는 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왜 이렇게 얼굴이 못생겼냐고 물으면 하나님이 낮에 만든 게 아니고 야간 작업을 해서 이렇게 못 만들었다고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더왜 못생기냐고 물은다면 저희 어머니가 9개월째 저를 애벤지 9개월째 됐을 때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가지고 얼굴이 계란형이 아니고 이렇게 각이 생겼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이 못생겼다, 뭐 턱이 좀 희한하게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전혀 마음에 의심하지 그 다른 말을 해도 제 마음에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고민한다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참 약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나한테 말하지? 저 사람 날 보고 어떻게 생각하지? 속으로 무슨 말 하지? 이런 생각에 많이 시달리고 살았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는 거죠. 또 제가 습관 하나가 있는데 고집이 셉니다. 여러분은 고집이 셉니까? 약합니까? 한 번은 저희 어머니하고 같이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난 뒤에 이제 약국에 가서 약을 받으러 갔습니다. 약사님이 나이가 좀 많으셨어요. 그래 그분이 안경을 안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한테 무슨 약이라고 물었습니다. 그래 제가 골고다 약을 주세요라고 말을 했어요. 제가 교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골고다라는 단어가 너무 익숙해서 골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무슨 약이에요?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니 약사님 그것도 모르세요. 약사 생활 정말 오래 하셨는데 골고다 약좀 주세요. 그분이 고개를 갸우뚱 하면서 내가 약사 생활 죄송합니다. 약사 생활 20년을 했는데 그런 약을 처음 들어본다고 도대체 어떤 약이냐고 뼈에 구멍이 뽕뽕 나오고 뼈가 약해지는 그런 병인데 그약좀 주세요 하니까 그분이 막 웃으시면서 그거는 골고다 약이 아니고 골다공증 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고 쪽팔려라 하고 그냥 죄송합니다 하고 나왔는데 제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 끝까지 우기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저처럼 틀린 이야기를 고집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원에 가서 기도할 때에 식물인간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하나님, 이 야채인간 좀 살려주세요라고 이렇게 기도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사람은 한두 번 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 또 그걸 고집할 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강물이 흐르는 길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흘러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흘러가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잘못된 길을 흘러가서 인생을 비참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나이가 어리든 많든 비틀어진 길을 가서 비극을 맞이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또 행동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아본 적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친구하고 의견이 맞지 않아서, 아니면 다른 동료가 나에게 비난을 해서 의견이 맞지 않고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때로 싸우기도 하고, 그걸 뭐 하루 정도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길면 일주일 동안
마음에 크게 품고 있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평생 동안 그런 한이 맺혀서 그 사람만 생각하면 또 이가 갈리기도 하고 또 한도 맺히기도 하고 또 상처로 그런 남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사람의 마음이 상합니다. 몸에도 이 상처가 나는 것처럼 이게 사람의 마음에도 이렇게 상하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이 이게 상한 사람은 그 반대 사람을 보고 원망을 하고 이제 불평을 하게 되는 거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왜 저 사람이 나한테 힘들게 하는 거지? 나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저 사람 나를 비난하는 거지? 그래서 행동 때문에 아니면 일 때문에 원망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사람은 절대 혼자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은 혼자 생각만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연히 여러 사람하고 살다 보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 거지요. 또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비난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마음에 그냥 문제가 전혀 되지 않거나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어려움으로 남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상하면 이제 마음을 닫고 대화를 단절하고 마음이 고립이 됩니다. 나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기 싫어. 특히 어린 아이들을 보면 좀 싫은 소리를 하면 싫어. 듣기 싫어. 아무 말 하지 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년들은 뭐 옆에 있는 사람이 좀 마음 상하는 이야기 하면 아, 짜증나. 신기질 나. 이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내성적인 아이는 마음에 꿍 하고 있으면서 내가 언제까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 나는 좀 저런 이야기 안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마음의 문을 못 여는 거지요.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갇히기를 시작합니다. 물도 흐르면 물이 깨끗합니다. 물고기도 살고 또 풀도 살고 또 이게 사람이 맞을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물이 고립이 돼가지고 갇히면 썩기를 시작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도 대화가 단절이 되고 마음 문을 닫고 고립이 되면 그때부터 사람이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것보다 나쁜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건물 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10명이 있다고 칩시다. 이분들이 하루 종일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외부하고 다 이게 막혀서 공기 하나 들어올 곳이 없이 환풍기도 없고 또 공기 정화기도 없고 그러면 담배 냄새가 확 끼들 겁니다. 그처럼 개인의 마음은 개인의 생각으로 고립이 되어 있으면 자기 생각이 옳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생각이 맞아. 그럼 내 생각을 따라 해야 돼. 그래서 피해의식이 사람의 마음속에 많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보면 사람이 이제 한 단계 변하는 거죠. 어디로 가냐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손톱을 가지고 손을 긁으면 처음에는 좀 상하다가 좀더 많이 긁으면 피가 나는 거죠. 또 살도 찢어지기도 하고 피도 나고 하는 것처럼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이 느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다른 사람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아프다. 몸이 아픈 것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또 약을 먹고 또 치료를 하면 괜찮아요. 근데 마음이 아프면 어디 가서 치료할 수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난 사람은 모든 것을 봐도 비관적으로 보게 돼 있습니다. 아, 저 사람도 나에게 상처를 줄 거야. 저 사람도 자기 고집만 부릴 거야. 아, 저 사람 가까이 해봤는데 좋은 게 하나도 없어. 점점 자꾸 사람과의 거리가 두게 되고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 가면 잘 사는 그런 사람일수록 사람하고 거리를 두고
뭐 돼지나 또 심한 사람은 뱀이라든지 고양이나 뭐 강아지 이런 동물을 가지고 지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동물은 원하는 게 없어요. 뭐 나를 위해서 머리를 잘라달라, 염색을 해달라, 아니면 옷을 사달라, 그리고 나하고 이제 놀러 가자 그런 걸잘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을 것만 주면 좋아하고 꼬리치는 거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러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사람하고 멀어지고 이제 동물하고 가까이 지내는 거죠. 그러면 사람은 사람의 정을 느끼고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같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많이 굳어 있어서 사람은 속에서 좋은 생각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생각이 올라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고 또 비관적으로 사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이 사람의 속에서 계속 자라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또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고, 자라는 거죠. 그래도 마음이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 하신들 중에서도 마음이 이 정도의 단계에 온 사람이 있지 않나 싶은 마음이 들어집니다. 하신들 5명 중에 한 명은 마음의 고통을 느끼고 산다고 합니다. 더 심하면 우울증으로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거지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하고 싶은 일도 하기 싫은 거지요. 누구를 돌봐주고 이해해주고 같이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왜냐하면 몸이 상처가 나면 몸이 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잘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표현하기를 내 마음이 요즘 왜 이런지 모르겠어. 내 마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지 모르겠어.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사람이 다리를 들고 다니는 사람을 보면, 아이고, 좀안 됐다. 팔이 없어서 그냥 이게 다니는 사람을 보면, 어머, 불쌍해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처가 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하고 그냥 고립이 돼서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만큼 불행한 게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안 되면 또 우울증에 시달리고 또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그게 뭐냐면 마음의 병입니다. 마음의 병.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표면적인 이유. 근본적인 이유가 있고 표면적인 이유가 있는데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이나 또 주변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또 그게 너무 심해져서 마음에 상처가 나고 그러다 보면 이게 병도 처음부터 큰 병이 되는 게 아니고 갈수록 이제 큰 병이 돼 가는 거죠. 몸도 큰 병이 돼 가는 것처럼 마음도 큰 병이 되어 가는 겁니다. 사람이 친구하고 싸우는 사람이 있어요. 물론 한두 번다 싸워 보겠죠.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서 싸우는 사람도 있는 겁니다. 결혼을 해서 한평생 동반자로 살려고 결혼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짝을 지어줘서 사람이 결혼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커서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미워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지 않을 겁니다.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또 어린 또 이제 애들도 두고 또이 재산도 저축해 놓고 삽니다. 그런데 행복이 깨어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마음에 상처가 생기고 병이 생기기 때문에 부모가 이혼을 하면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받는 고통이 큰줄 알아요. 부모가 없이 정말 어렵게 어렵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부모님 마음도 아파요. 그래서 같이 살려고 하지만은 또 같이 살수 없는 마음의 병이 있는 거죠. 몸이 잘 따라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마음도 잘 따라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 이런 분은 이제 심해지면 우울증이 걸리는 거예요. 마음의 병이 걸렸습니다. 마음의 병이 걸려서 이제 정신병원에 가서 치료도 해보고
또 상담도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이제 환자들이 오면 상담 치료를 해주었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상담 치료를 해주지 않고 약만 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이 걸린 사람이 뇌에서 이상한 분비물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분비물이 적게 나오도록 또안 나오는 분비물을 나오게 하고 나오는 분비물을 안 나오게 해서 약을 주는 거죠. 그래서 정신병에 가서 약을 먹는 사람은 살도 많이 찌고 눈이 멍해가지고 이렇게 지내는 겁니다. 하도 복잡한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생각을 못하도록 약이 억제를 해주는 거지요. 닥치다 보면, 아, 저 사람 정신과 약을 먹고 있구나.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인터넷이 있고 책이 있기 때문에 내 상태가 어떤지,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스스로 다 압니다. 병원 의사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진료를 받지 않아도 본인이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와 있다는 걸 알아요. 알지만은 이걸 고칠 수가 없는 거지요. 마음에 병이 들고 그래서요. 우리 학생들 중에서 아토피가 걸리는 학생이 있을 겁니다. 아토피가 너무 심해서 고름이 그 물이 진물이 쭉쭉 나오고 탁 갈라지고 막 그러면 아주 심한 사람이죠. 누가 말하기를 문둥병 걸렸다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가까이 가기도 싫어하고 냄새도 나고 옷을 입으면 옷에 다 진물이 다 새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아주 심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토피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뭐이 겨드랑이 사이라든지 또 이게 무릎 사이라든지 아니면 목 사이라든지 이렇게 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토피가 몸에 있지만은 아주 약하게 어느 한 부분만 간지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아토피의 그병 걸린 그 수준들이 다 틀립니다. 연쇄살인범이 잡혔어요. 동네 사람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아니,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청년이잖아. 저 청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에 물건도 갖다 주고, 뭐 부탁하면 예 하고 말을 잘 들었던 사람인데 사람이 저럴 수가 있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요. 아토피가 아주 작을 때는 사람이 잘 모르는데 아토피가 많이 나오면 아, 사람이 심하구나 그렇게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연쇄살인범이 큰 죄를 지었을 때 하루아침에 죄를 지었을까요? 아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이혼을 하고 또 주변에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을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마음을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다치고 마음에 병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병이 드는데 이 마음에 병든 것은 사람이 이 육안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육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저 사람 인사 잘하면 뭐 심부름 잘하면 뭐 반듯한 그런 행실을 하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병은 굉장히 심한 거죠. 누군가 정오하고 있고 복수하고 싶고 내 속에 타오르는 이 죄를 주체를 못해서 누군가 죽여야 되겠다. 이 더러운 세상 다 죽여야 되겠다. 복수해야 되겠다. 왜 나는 이렇게 불행하게 살지? 저 사람은 왜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너무 화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불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의 병이 굉장히 심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었다. 근데 조사를 해보면 어릴 때부터 마음이 상하고 또 마음의 상처를 받고 마음의 병이 심해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절제하거나 다스릴 수 있는 그 기능이 없는 거지요. 그런 기능이 없어서 본의 아니게 그렇게 따라다니는 겁니다. 내가 안 해야지가 아니고 이미 물고기가 낚시 바늘에 딱 걸리면 오른쪽으로 당기면 오른쪽으로 가고 위로 당기면 위로 가고 왼쪽으로 당기면 왼쪽으로 가는 것처럼 이게 끌려다니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군인들 중에 4분의 1이 관심병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관심병사는 사실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하고 마음의 교류가 잘 되지 않고 육체의 욕구만 따라주기를 원하고 편한 것만 좋아하고 안일한 걸 좋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좀 힘든 훈련이나 좀 이렇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못 받아가지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얼마 전에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임병장이라는 사람이 총을 난사를 해서 동료를 많이 죽였습니다. 그 벽에 대머리 모양을 하고 머리털이 몇 개 난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데 임병장이 머리가 많이 빠졌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동료가 비난하기 위해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걸 참지를 못한 거죠. 참지를 못하다 보니까 자기가 범죄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도 많고 정신병자도 많고 또 자기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사람이 있는 거죠. 사람들 그런 사람을 보면 하지마, 참아, 그리고 무조건 참아야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 무조건 참아라고 한다면 그 치료가 되겠습니까? 이거는 표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마음의 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자기도 시달리는 거죠. 나 이렇게 사기 싫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고 다른 길을 찾아가는 것보다 끝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고 이길 만한 힘은 마음에 이미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가는 데가 이제 자살입니다. 자살. 이 자살인데 참 우리나라는 급속도로 많이 성장을 해서 풍요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제 마음의 세계는 그렇게 깊게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좀 듣기 싫고 힘든 이야기를 들으면 그걸 못 이겨서 마음에 그릇도 없고 포용할 만한 그런 자세도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어린 아이부터 그리고 뭐 고위 공직에 있는 사람까지, 연예인들까지, 어찌 보면, 아, 저 사람 부러울 게 없겠다. 뭐, 돈도 많이 가지고 있고, 좋은 직위를 가지고 있고, 얼굴도 이쁘고, 뭐, 많은 인기도 있는데도 하루아침에 보면 누가 자살했다. 누가 자살했다. 이 마음의 병을 누가 고쳐주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의 길이 그렇게 흘러온 겁니다. 제가 군대에 면회를 갔는데 어떤 군인이 자살을 세 번을 시도했더라고요. 한 번은 화장실에서 옷걸이, 세탁소에 가면 쇠로 된 옷걸이가 있는데 코팅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줄을 천장에 묶어가지고 매달렸는데 천장에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님은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혹시 부대에서 전화 오면 우리 아들 죽었을까? 한 번은 이제 벽에다가 못을 박아놓고 복근을 매달았는데 사실 이제 딱 매달리고 보니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들고 살고 싶다. 내가 왜 그랬지? 그러다가 이제 못이 빠져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휴, 죽을 뻔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 다른 빛이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 또 있다가 또 자살을 시도하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을 헤아려 주거나 잘 보살펴 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어떤 선생님이 이제 학교에 전 부임을 받아서 학교 생활을 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얼굴이 너무 이쁜 영어 선생님이 온 거예요. 여자 선생님인데 데이트를 하려고 몇 번 신청을 했는데 선생님이 거절을 했어요. 아, 당신 얼굴이 너무 못생겼다고. 그래서 그냥 교사로 같이 지내지 뭐 애인? 결혼? 나는 그건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고. 몇 번을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당한 겁니다. 거절을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다 보면 사람이 이제 이걸 어떻게 분노를 참지를 못한 거죠. 내가 저 선생님하고 결혼을 못할 바에는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내가 죽어야 되겠다 해서
수면제를 40알을 어떻게 구했어요. 이 약국 저 약국 다니면서 수면제 40알을 가지고 내가 지리산에 올라가야 되겠다. 제 고향도 지리산인데요. 지리산 가까이 있는 그런 이게 마을입니다. 그 지리산에 올라갈 때 소주 두 병을 가지고 올라간 거죠. 큰 병에. 내가 지리산에 올라가서 높은 데에서 내가 죽어야 되겠다. 왜그 생각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지리산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아, 이제 내가 인생은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 이제 술을 마시면서 수면제 알 40개를 다 먹었습니다. 설마 우리 탁신들을 따라하진 않겠지요? 수면제 40알을 다 먹었는데, 먹고 이제 술을 마신 거죠? 근데 이제 내가 수면제를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잠이 오겠구나. 잠이 온다? 잠이 온다? 잠이 온다? 눈을 감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보니까 그때, 이제 2월 말이었어요. 2월 말이면 지리산 위에는 눈이 많이 쌓여있고, 정말 춥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상으로 너무 칼바람이 불고 추워요. 이상하네. 내가 수면제를 분명히 먹었는데 왜 잠이 안 오지? 너무 추워가지고 술도 안 채우고 수면제도 말을 듣지 않는 거죠. 이분이 술두 병, 한 병을 마시고 한 병을 남았는데 그한 병까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술에 취해서 누구 자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추우니까는 술을 마셔도 잠이 깨지는 않는 겁니다. 아니, 잠이 들지는 않는 거죠. 그래, 날은 어두워지고, 눈은 말똥말똥하고,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러다 얼어 죽겠다. 그 마음이 들어가지고, 해가 질 즈음에 막 내려왔다고 하더라고요. 허겁지겁 허겁지겁 내려와서 하는 말이, 어휴, 죽을 뻔했네. 근데 사람은 마음의 병이 있으면 그렇게 이제 끌려다니는 겁니다. 서울에 가면 마포대교가 있습니다. 마포대교에 사람이 참 많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자살대교라고 오명을 가지고 있죠. 마포구청에서 아니, 서울에 다리가 이렇게 많은데 하필이면 우리 구가 관할하는 이곳에서 사람이 자살을 하지? 좀 다른 데 가서 자살을 하지? 그래서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어가지고 기업체의 후원을 받고 또 구청에서 돈을 어떻게 들여서 그 LED 등을 설치하고 카메라도 설치하고 그리고 사람이 지나가 보니까 사람이 지나가면 LED에 불이 들어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하셨습니까? 또 외롭습니까? 또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가족이 있습니다. 돌아가 보시고 또 생각해 보세요. 막 이런 내용으로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왔다가 그런 문구를 보고 또 전화번호가 있는 걸 보고 또 전화를 하면서 살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2012년도에 16명이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인생을 살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이 그곳에 선택을 많이 했던 모양입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사람이 자살을 안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못하도록 방지를 하고 많은 사람이 인력을 투자해서 했는데 2013년도에 사람이 줄어든 게 아니고 96명이 자살했다고 뉴스에 나온 걸 봤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병은 고치고 또 치료하고 또 병원에 있어도 사람이 잘 찾아가지만은 마음의 병을 치료해주고 또 이끌어주고 인도해주는 곳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어두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약이나 정신병원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삼성 핸드폰이 고장이 나면 삼성 AS 센터에 갖다 맡기면 수리를 잘 해줍니다. 근데 사람을 만드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가장 잘 압니다. 사람이 가는 길도 잘 알고 사람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알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받고 병이 나오고 자살하는 이런 부분에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본적인 원인 도대체 뭔지 한번 볼까요?
예, 근본적인 원인하고 밑에 마음이 약함 써놨습니다. 마음이 약하다. 마음이 약하다. 여러분도 마음이 약하다는 말을 잘 이해를 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먹을 가지고 두부를 탁 친다면 아니면 계란을 때린다면 계란이 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두부나 계란보다 주먹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 대신 벽돌을 가져와서 내가 주먹을 꽝 친다면 주먹이 상처가 날 겁니다. 주먹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얼음도 아주 두꺼운 얼음이 있고 얕은 얼음이 있는 거죠.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8년을 살았는데 첫해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냇가에 얼음이 꽁꽁 얼었는데 사람들이 스케이트를 타기를 시작했어요. 스케이트 타는구나. 밑에 지방에서 스케이트 타는 거 봤어. 근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내렸어요. 근데 그 냇가에 스케이트장을 눈을 치워야 되는데 면적이 너무 넓으니까 사람이 눈을 못 치우는 겁니다. 그런데 트랙터 한 대가 와서 앞에 불도저처럼 모양을 만들고 트랙터가 밀고 다니는 걸 봤어요.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저 트랙터가 안 빠지는 거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밑에까지 꽁꽁 얼었기 때문에 트랙터가 안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얼음이 얇으면 사람이 그것을 밟으면 깨지는 겁니다. 살얼음판을 지나가는 것처럼 사람이 조심조심해서 그렇게 다니는 거죠. 사람의 마음도 약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감기가 겨울 되면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 걸리는 부위도 다 틀립니다. 저는 감기가 걸리면 목부터 찾아옵니다. 제 신체 부위 중에서 목이 제일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기가 걸리면 뭐 열이 나는 것보다 아니면 뭐 콧물을 흘리는 것보다 기침이 먼저 찾아오는 거죠. 지금도 한 번씩 콜록콜록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람에게 몸에 항체가 있는 것처럼 마음에 항체가 없으면 그냥 그대로 뚫고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에이즈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에이즈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라고 사람의 몸에 있는 면역체를 다 파괴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에이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고 에이즈 때문에 면역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사람에게 균이 들어오고 또 모기가 문다든지 또 병이 걸린다든지 그러면 싸워 이길 만한 몸에 항체가 없는 겁니다. 몸에 군인이 없는 거죠. 적을 막아야 되는데 막을 만한 그런 군인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이제 병들어서 죽어가는 겁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말 한마디 하고 또 듣기 싫은 말또 한마디 하고 그러면 그게 그대로 마음에 다 남는 겁니다. 마음이 흐르는 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음이 약한 쪽으로 계속 흘러온 거지요. 어느 누구의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고, 또, 다른 사람의 말이 내 마음에 들어지면 마음에 큰 상처로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왜 마음이 약하냐면, 회피하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피한다, 피한다. 예. 사람이 부담이 있으면 부담을 한번 띄워놓고 두번 띄워놓고 세번 띄워놓으면 사람이 담대해져요. 그런데 한번 피하고 두번 피하고 세번 피하다 보면 사람이 자꾸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어릴 때 제가 동네 큰 개에게 한번 도망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개가 막 왈왈하고 짖고 따라오는데 이 걸음이 너무 느리는 거예요.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아빠! 하면서 뛰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큰 개를 쳐다보면 막 가슴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개가 날 물면 어떻게 하지? 저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이 개에게 피하지 말고 돌이나 몽둥이를 들고 가서 한대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형이 막 윽박 지르고 해서 하는 수 없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 그집 앞에 지나갈 때에 돌을 집어던지고 몽둥이로 막 휘둘렀어요.
그때부터 개가 피하기를 시작하는 거죠. 아, 내가 개를 이길 수 있구나. 개가 나를 무서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사람이 한 번 피하고 두 번 피하고 세 번 피하다 보면 마음은 자꾸 약해지는 겁니다. 왜 약해지냐 보면 그게 단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이 몸에 근육이 있는 것처럼 마음에도 근육이 있는데 마음에 근육이 없어서 크고 작은 일 속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생각이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피하는 사람은 어려움이나 부담을 늘 피해 다닌 겁니다. 등산하고 등반의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등산은 아주 낮은 산에 가는 걸 보고 등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 가다가 큰 바위가 있으면 피해 갈 수가 있습니다. 등산은요. 그리고 길이 너무 가파르면 돌아갈 수도 있는 거죠. 등반은 그렇지 않습니다. 등반은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갈 때 그리고 빙벽을 타고 올라가야 되고 또 90도 각도 있는 데서 줄을 로프를 잡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등반은 피해가는 게 아니죠. 그래 등반을 하는 사람은 아주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건강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피하지 않고 부딪혀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살면서 성공을 하려면 뛰어넘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형편적인 어려움이 있고 또 세 번째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환경적인 어려움은 학생들이 젊은 대학생들이 외국에 가서 적응을 참 잘합니다. 음식 먹는 것도 잘 적응을 하고 온도나 기후에 대해서도 잘 적응을 합니다. 그 대신 이제 어른들은 온도에 대해서 잘 적응을 잘 못하죠. 음식 먹는 것도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형편적인 어려움은 어른들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좀 당해도 괜찮아. 옛날에 이런 어려움도 당했어. 이런 어려움은 뛰어넘으면 더 좋아하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일수록 형편이 좀 어려우면 곧 죽을 것 같고 곧 망할 것 같고 내가 꼭 이렇게 늘 살아야 되나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른이든 아이든 잘 못 넣는 게 뭐냐면 여기 밑에 나오는 인간관계의 어려움입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 청소년들 대부분 형제지간이 한 명이나 두 명일 겁니다. 많으면 세 명, 혹 네 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 부모님들이 아들이 한두 명이기 때문에 아주 부담을 안 주고 어려움도 안 주고 잘 키웠지요.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또 더 들어주려고 하고 더 신경도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도 부담도 뛰어넘다 보니 못 뛰어넘고 걸리다 보니까는 마음에 이 마음이 약해지게 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근본적인 원인은 어려움과 부담을 피하다 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마음의 변화를 줘야 됩니다. 마인드의 변화를 줘야 되는 거죠. 그게 인생의 변화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하라고. 그만큼 고생을 하면 할수록 사람이 마음도 깊어지고 또 사례도 깊어진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사람이 받게 되냐면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피해야 되겠다.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 그리 하면 그 사람이 뭐 돈이 있을 수도 있고 공부도 잘할 수도 있고 좋은 집안일 수도 있지만 마음이 약해져서 모든 일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군대 가서도 관심병사로서 다른 사람이 피해만 주는 사람이 되고 부모에게 폐를 끼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극복하는 마인드를 가져야 돼요. 내가 뛰어넘어야 되겠다. 내가 이걸 부딪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이게 생각처럼 사람의 마음이 잘 뛰어넘고 그러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 부담을 뛰어넘으려면 나를 이끌어주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죠. 부담을 어떤 사람이 부담을 뛰어넘는지 한번 보고 배우다 보면 본인도 그 마음 따라서 같이 강해지고 배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마음이 강한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힘들게 뭐 해병대처럼 아니면 극한 훈련을 받아 강해지는 것보다 정말 마음이 강해지는 것은 강한 마음을 가지면 강한 자가 되어집니다. 그 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강한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마음의 죄를 깨끗하게 씻는다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강한 마음을 가지고 어떤 문제든 형편에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강한 사람이 될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이 흐르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